오늘은 딸기잼 만드는 브이로그를 올립니다. 동네 동생이 친척 집에서 딸기를 엄청 많이 따왔대요. 4, 50kg를 따와서 딸기 지옥에 빠졌다고 빨리 도와달라고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이게 브이로그야. 일상생활 그냥. 재밌는 거 찍는 거. 딸기 꼭지를 찍어봐라. 꼭지야. 꼭지를 찍어봐라, 꼭지를. 이미 이거 3배만큼 버렸어. 꼭지. 일단 이거 꼭지는 왜 찍었을까? 꼭지가 이 정도니까 도대체 딸기를 어떻겠니? 얼만큼 해치운 거야. 몇십 킬로라 그랬지? 아니 이게 대충. 4, 50kg에서 한 1, 20kg는 주고 한 40kg 정도 시작한 거야. 끌어올라가지고, 그래서 이제 건강한 거야. 안 걷어도 돼, 안 걷어. 근데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한번 아까 닦았거든. 그래서 내가 그럴까봐.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끌어올릴까봐 위에 조금만, 조금만 걷어. 좀 많이 안 걷고.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이쁘다 이거 봐. 야, 움직이는 거 봐. 뽀글뽀글. 그냥 뽀글뽀글. 이거 봐, 소리 나잖아. 요거 넣으라고 내가 지금. 안 퍼지잖아. 마지막에 레몬즙 물어? 응, 끝날 때. 얼굴까지 나와? 얼굴 안 나와, 손만 나와. 아, 나 자기 얼굴 들리면 안 돼. 여기까지. 구독자 수, 아유,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 오지. 이래서 사기 그게. 한식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.